이번 시간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알릉, 모양태, 팔파, 고뭉이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어가 능알릉자입니다. 또는 견딜레입니다. 그래서 훈과음이 두 개로 사용되는 거죠. 능알릉, 견딜레. 이 한자어는 능알릉자로 학습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능알릉자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로울 사자죠. 그 다음 다롤입니다. 여기서는 육다롤이죠. 육다롤, 고기 육다롤이니까 고기 육으로 쓰인다는 거죠. 고기 육입니다. 고기 육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사사로이 몸에, 그 다음 비수비자죠. 비수비자입니다. 비수비자죠. 몸에, 신체에, 고기육이니까요. 사람은 신체에 해당하죠. 신체에 사사로이 비수 두 개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능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능알릉자가 되겠습니다. 능알릉. 견딜레. 그 다음, 모양태자입니다. 능알릉이죠.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마음이 능한 것은 모양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외부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자세를 보면 잘 하는지, 능숙한지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양 태자가 됩니다. 능알릉, 마음심. 능숙하게 되면 마음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팔파입니다. 팔파. 팔파. 그물망이죠. 그물망. 또는 눈목도 되고, 그 다음 법망도 되죠. 여기서는 그물망으로 풀이해야만 이 글자가 쉽게 인식이 됩니다. 그물망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능알릉이죠. 능알릉입니다. 능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물을 위에다가 뒤집어 씌웠죠. 그렇게 되면은 그만둔다는 거죠. 그만둘 파, 파할 파.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파할파, 그만둘파. 능한 사람도 그물을 위해 뒤집어 씌우게 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만둘파, 파할파. 그 다음 네 번째가 곰웅자입니다. 곰웅. 능할릉이죠. 불화발입니다. 불화발.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아랫부분에 사용되었다 해서, 발 부분에 사용되었다 해서 발이라고 붙여줍니다. 불화와 구분이 되는 거죠. 불화. 불화발이죠. 능할릉. 능하도록 밑에 불을 지펴서 훈련을 시키는 동물은 곰이란 얘기죠. 예를 들자면, 곰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약간의 열을 가하고 어떤 특이한 북을 치거나 징소리를 내게 되면 팔짝팔짝 뛰도록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는 징만 치더라도 곰이 춤을 추게 되겠죠. 처음 시발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곰웅자가 물론 탄생할 때는 한자사랑이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멀겠죠. 지금 한자사랑이 설명하는 것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이 곰웅자를 학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각자 사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도 다르고
글자를 풀이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한자사랑은 그렇게 풀이했다는 얘기죠. 능할능 불합알이죠. 불을 지펴서 능하게 하여 능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동물은 곰이란 얘기죠. 곰웅자입니다. 과거에 곰을 이용해서 서커스단에 많이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곰웅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번 능할능자입니다. 사사로울 사자죠. 그 다음 다롤. 여기서는 다롤이 아니고 육다롤이죠. 육다롤. 육다롤은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신체를 말하는 거죠. 신체. 여기서는 신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사로이 사람의 신체를 비수비자니까요. 비수 두 개를 능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숙달된 조교겠죠. 그래서 능할능, 능할능. 그다음 복편에 견딜레로 나와 있으니까 견딜레 두 개로 사용된다는 거죠. 훈과 음이 능하다, 견디다 두 가지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능할능자죠. 밑에 마음심입니다. 마음적으로도 능숙하면, 마음적으로도 능숙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잘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모양이 조금 부족하겠죠. 마음이 안정이 된다면, 떨림이 없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모양 태자입니다. 마음이 능한 것도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 태자가 되겠습니다. 8번. 8번이 아니고 3번이죠. 팔파자입니다. 눈목, 거물망, 범망. 한자어를 가로로 눕혀놨죠. 눈모, 거물마, 범망. 여기서는 거물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물망으로. 능할능자입니다. 능숙하게 움직이는데, 능한 사람도 위쪽에 거물망을 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사로잡을 때그 물망을 뒤집어 세우는 경우를 가끔 봤을 겁니다. 그 물망에 뒤집어 세우게 되면 한동안 움직이질 못하게 되겠죠. 그럴 때 생포한다 그러죠. 생포로 잡죠. 생포하죠. 그래서 능한 사람도 그물망을 뒤집어 씌우면 그만둔다. 그만둘파, 파할파. 파하다는 것은 중지되다, 그만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4번 고뭉자입니다. 능할능, 능하도록 아랫부분에 불을 지펴서 훈련시키는 동물은 곰이란 얘기입니다. 곰웅자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7, 80년대에 서커스 할때 보면 곰도 서커스단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곰이 영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곰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대화로서는 하기 힘드니까 얕은 불을 이용해서 발바닥이 뜨거우면 당연히 뛰겠죠. 그래서 곰을 훈련시킬 때 생각 이용했다. 곰을 훈련시킬 때 불을 이용했다.
곰이 능숙하도록 불을 이용한 동물은 곰이다는 거죠. 곰. 곰웅자입니다.